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구의 온도 1도 낮추기라는 주제를 선택한 유일한 문과팀 광발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또 이러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해서 측정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미국에 있는 케네디컷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 제임스 오도넬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이런 온도 측정 기구들이 대도시 혹은 대도시 인근에만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는 지구의 온도 1도 낮추기라는 명제를, 다시 말해 대도시들의 온도 1도를 낮추기라는 명제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아이디어는 바람길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대도시는 지금 열섬 현상으로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길은 바람이 건물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네, 저희가 독일의 예시를 준비해왔습니다. 독일은 현재 길가에 직경 30cm짜리의 수로를 설치해놨습니다. 이는 저희가 강가 혹은 폭포 주변에 가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죠. 이것처럼 바람이 물을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습성을 깨닫고 도시 한가운데에 수로를 설치함으로 바람길을 만들었고, 그 결과 3도라는 기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애초에 도시를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완공이 된 도시에게 다짜고짜 바람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대도시들에게도 가능한 대도시형 바람길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네, 저희가 제시하는 도시형 바람길 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로티 구조 법제화입니다. 필로티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대부분 긴 바지를 입고 계시네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날씨가 조금만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7부 바지로 갈아입으시거나 아니면 짧은 치마를 입으시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가 잠시 조금만 짧아져도 많이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필로티라 함은 1층 공간은 단순히 기둥만 세워두고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2층, 3층부터 실제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층 공간을 비워둔다면 비록 현재 대도시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이미 많이 들어선 현실이라 할지라도 1층 공간만큼은 바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대도시에서 여름철 냉방 전력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필로티로 생성된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는 그 1층 공간에 수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은 공기는 물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죠. 필로티를 통해서 생성되는 1층의 공간에 수로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필로티가 된 건물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이것은 분명 수로가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도시의 바람길의 면적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물 내에 있는 수로뿐만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녹지까지도 이 수로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정 부분 녹지를 짓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작게나마 뜨문뜨문 되어 있는 녹지들과 혹은 건물 내에 있는 수로까지 연결시킨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할 것은 바로 GIS,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그 어떤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열이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등을 모두 컴퓨터상의 자료로 환원시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바람길을 만들 때 어떻게 도시를 설계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 필로티 구조 법제화, 둘째 수로 설치, 셋째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해 우리는 도시형 바람길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단순히 측정상의 수치 1도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길을 위해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진정한 1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